안녕하세요, 레이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 스튜디오 12라는 무선 이어폰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제가 케이스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케이스를 잃어버려서 이거 이어폰을 다시 또 하나 샀습니다. 좀 돈이 아깝긴 하지만, 이번에 산 이어폰은 QCIT3, 요즘 가성비 이어폰이라고 하죠. 이걸 하나 다시 샀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어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이전에 사용하던 스튜디오 12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튜디오 12 지금 케이스를 잃어버려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구경 왔어. 근데 리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욕심이 많아서. 자, 스튜디오 12 같은 경우는 제가 케이스를 잃어버려서 이 케이스를 따로 팔지를 않아서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QCIT3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깝죠? 케이스를 잃어버리면 사용 못하니까. 그래, 고양이 간식이 얼만데. 자, 저리가. 착하지? 자, QCIT3는 고양이 때문에 지금 헷갈렸는데, QCIT3는 이렇게 열면 두 개의 이어폰이 들어있고, L과 R, 왼쪽, 오른쪽 표시가 있습니다. 케이스는 단순 충전용입니다. 충전용. 600A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충전용이고, USB 마이크로 5핀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형이죠. 옛날 USB-C였다면 참 좋았겠는데, 디자인은 뭐 에어팟과 비슷하다고들 하는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접점이 있고, LR, 즉 왼쪽 오른쪽 구분이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 왼쪽을 2초간 터치하면 이전 곡이고, 오른쪽을 2초간 터치하면 다음 곡, 그리고 세번 터치하면 전원 종료, 전화 올때두번 터치하면 전화 끊기, 그리고 볼륨 조절이 되는데, 볼륨 조절은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리면 볼륨 업,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볼륨 업,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볼륨 다운입니다. 스튜디오 12는 볼륨 조절이 이어폰에서 되지 않았는데, 이건 일단 기능적으로는 스튜디오 12보다 좀더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확실히 가성비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가격 대비 기능적인 면은 오히려 스튜디오 12보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는 어떠냐? 지금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부 소음 유입이 좀 있고, 전화 통화 음질은 그냥 준수한 편입니다. 제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 스튜디오 12를 보면, 스튜디오 12 같은 경우는 형태가 다르죠?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가격이 14만 원대예요. 14만 원대. 가격이 14만 원대지만, 이건 지금 3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3만 원대 이어폰 치고는 소리가 괜찮습니다. 실제로. 통화 음질도 괜찮은 편이고, 기능적으로 크게 설명할 건 없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케이스를 잃어버리면 이어폰을 다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스튜디오 12 같은 경우도 이어폰을 따로 케이스를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QCIT3를 구매한 건데, 가격 대비 확실히 가성비라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소리나 기능적인 면은 모두 준수하고, 단지 외부 소음 유입이 좀 있다는 거. 즉 3만 원대 이어폰 치고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열고, 이 케이스 윗 뚜껑이 반투명입니다. 반투명이라서, 붉은색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반투명이라서 보면 충전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QCIT3에 대한 사용 소감을 짤막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소리는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통화 음질은 역시 보통. 그러니까 2, 3만 원대 이어폰 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QCIT3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